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고질적인 만성병을 잘 다스려주는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옛부터 구황식물로 식용과 약용으로 쓰여왔고, 이른 봄철 풋풋한 어린잎은 된장국을 끓여서 먹거나 김치를 담궈서 먹기도 했습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인한 식물로 말기암 치료와 당뇨병, 그리고 간에 대해서 특별한 효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꽃을 보고 국내산과 외래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처럼 하얀 꽃이 국내산이고 약성 차이도 5-6배로 하얀 민들레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들레 성미는 쓰고 달며 성질은 차가운 편으로 잎과 꽃뿌리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포공형이라는 생약명을 씁니다. 주요 성분에는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과 팔미틴, 시력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기운을 내게 하는 사포닌과 세로틴, 타락세롤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린 싹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간영양제로 많이 사용되는 실리마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들레 임상실험에서는 폐렴과 급성유선염, 임파선염, 급성이염, 화농성 관절염, 항암치료 등의 고루 좋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폐렴상구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용혈성 연쇄상구균, 뇌막염, 디프테리아 구균, 농농균 등의 살균작용이 매우 우수하고 염증성 질환을 잘 없애줍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폐암과 후두암을 억제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간암과 위암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환자들이 하얀 민들레를 항암 수술 후에 암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특히 이를 장복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식이요법으로 녹즙을 이용해 먹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만성병 질환에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하고, 민들레 뿌리를 다려먹고 암을 이겨낸 치료 사례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두암 완치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충남 천안에 거주한 한 스님으로 전문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민들레를 먹고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민들레를 복용한 이유는 어떤 분께서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있어 그분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민들레를 먹으면 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대답을 전해 들었다고 하며, 그 이후부터 민들레를 꾸준히 다려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암을 이겨내고 현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들레 뿌리 추출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한 결과에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포 변종과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얀 민들레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에게 암을 대체하고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면 암발병률의 위험률과 전이를 그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들레 꽃대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액체 성분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이눌린 성분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서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치를 정화시키는 아드레날린과 인슐린 생성에 직접 관여해서 일반적인 자각 증상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줍니다. 민들레로 당뇨를 유발한 흰색 실험지 64마리를 시기에 첨가해서 50일간 사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흰지의 장내 미생물에 유익한 효과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일간 증가하다가 당뇨로 인하여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들레의 잎과 뿌리의 추출액은 당뇨대조군에 비하여 높았으나 35일에는 낮았으며, 열수 추출물군의 대장균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들레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분석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한 일화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민들레를 잡초로 여겨서 모두 뽑아 없애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밝고 건강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간염과 환달 증상으로 몸이 비쩍 마르면서 점점 여의어갔고, 결국에는 지인의 소개로 하찮게 여긴 민들레를 다려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하얀 민들레를 계속해서 복용한 후부터는 예전 기운을 되찾았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들레가 간에 좋은 이유는 현재 간으로 매우 유명해진 엉겅퀴의 실리마린 성분이 민들레에도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실리마린 성분은 간과 대소장의 기능을 촉진해서 간경화와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없애주기 때문에 간염과 황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이는 검증이 되기도 했으며, 특히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고, 열수 추출물군의 대장균 억제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얀 민들레를 규칙적으로 다려 먹으면 파괴된 간세포가 활성이 되고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들레의 꽃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으로 잘 알려져 시력 영양제로 꽃차를 만들어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눈 건강에 탁월한 식물로는 아로니아와 자색당근, 금자나 블루베리, 사프란 등이 루테인 함유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안쪽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 변성으로 인해 시력 감소와 황반 변성 등의 눈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제약회사에서 눈 건강 치료제로 쓰이고 눈에 좋지 않은 청색광과 자외선으로부터 시력과 눈을 보호하고 노안으로 인한 백내장과 황반 변성 등의 시력이 자꾸 감퇴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민들레 꽃차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눈충혈과 결막염, 눈의 부종, 야맹증, 망막부호 등의 눈신경세포 성장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민들레 추출물은 위점막 보호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이나 아스피린 등에 의한 위장 손상을 80~90%까지 억제해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민들레는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잎과 뿌리는 가볍게 데쳐 무쳐먹거나 김치 등의 각종 요리에 적극 응용하셔도 됩니다. 꽃은 소금에 절였다가 뜨거운 물에 잠깐 데쳐 우려낸 다음 무쳐 먹으면 되고 꽃을 말려서 차로 응용하기도 합니다. 꽃을 채취할 경우에는 꽃대 밑둥까지 채취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하루 2~3회씩 차로 달여 마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뜨거운 물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내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건조시킨 것을 끈적할 정도로 달여 소량씩 드시면 됩니다. 말린 뿌리는 1회 10~20g 정도를 물에 끓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뿌리만 따로 술에 담궈서 먹으면 만성피로 및 자양강장제 등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서늘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많이 드시면 설사나 냉증이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따르고 해로워질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서 적정량씩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간염과 황달 환자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뒤통수가 지끈거리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한 줌 정도로 해서 소량씩 오래 장복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